일단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전에는 또 예능이나 드라마 위주로 조금 더 힘을 많이 주면서 역시 매년 가수 활동에 크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시동을 걸고 이미 그 동료 혹은 주변 프로듀서나 작곡자분들 공부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.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주변을 뭐 내년이 이제 제가 데뷔한 20주년이기 때문에 그에 아마 가장 큰 힘을 줄 것 같고 음악적으로는 올해는 제 스스로도 좀 노래를 하면서 좀 단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피크타임을 보면서 우리 참가자들이 정말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끼도 많고 이게 바라보면서 그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건 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이제 음악을 보컬로 조금 더 노래를 부르고 라이브 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더 나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해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라이브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가수로서 좀 더 준비가 좀 간단하게 하는 과정을 올해 좀 쌓아놓고 내년에 아마도 좀 단단한 앨범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